요즘 메이크업 트렌드는 아무래도 연기자들이 많이 하는 메이크업이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근데 연기자들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피부. 깨끗하고 화사해 보이면서도 좀 촉촉한 느낌이 나는 보송보송한 느낌이 드는데 뭔가 이렇게 자로 잰 듯하게 어디서는 빛이 싹 나오고 그런데 그 빛이 과하면 안 되고 되게 피부에서 이렇게 살짝 나온 것 같은 그런 되게 잔잔한 빛들을 되게 원하는 것 같아요. 요즘에는 화면에 정말 뭐 모공이라든지 뭐 솜털까지도 다 보이잖아요. 그래서 거의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보이기를 원하고 투명하게 보이기를 원해요. 그러면서도 결점 하나도 없이 무결점 피부를 원하시네요. 투명 메이크업, 누드 메이크업을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가 건강함을 좀 더 중요시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트렌드가 되는 것 같아요. 훨씬 그 촉촉하고 은근 커버력도 좀 있어가지고 저는 두 번째 메이크업 할 때는 그냥 컨실러를 안 하고 이것만 했거든요. 굉장히 얇으면서도 뛰어난 밀착감과 그 다음에 보습이 그게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. 기존 파운데이션보다는 그 물 그런 성분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. 굉장히 촉촉한 느낌이 나는데 또 커버력도 좋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약간 펄감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화사해지는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저희 샵에 뭐 정혜영 씨나 강혜정 씨나 송윤아 씨나 뭐 이수경 씨 뭐 여러분들이 많이 오시긴 하는데 피부들이 되게 뽀얗고 되게 좋으세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촬영들이 밤을 새고 촬영 스케줄들 보면 진짜 이게 이 피부로 나갈 수는 없다. 근데 그런 피부들을 싹 덮어줄 수 있는 깜쪽같게 제가 메이크업하고선도 아 이건 저의 테크닉일까? 아니면 제품의 승리일까? 뭐 약간 혼돈이 올 정도로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. 여성이 아름다워 보일 수 있는 최적의 광을 잡아내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. 너무 번들거리거나 과하게 기름진 느낌이 아니고 마치 피부 자체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온 듯한 그 내추럴 광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피부가 좋은 피부는 사실 건강하고 예쁜 피부는 얼굴이 물광이라고 해서 얼굴이 전부 다 번들번들 거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야 될 부분이 빛나는 거거든요. 뭔가 유분기가 너무 많아서 번들거려 보여서 사람이 예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이렇게 눌러주는 데는 콤팩트들이 꼭 필요해요. 디올 스킨 누드요.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. 리터칭이 필요 없다. 수분막이다. 건강한 섹시함이다. 피부빛이다. 자신감이다. 건강한 아름다움이다. 자연스러운 광채?